미스터 트로트 박서진의 1-1 데스매치 선곡이 공개됐다. 공개된 예고에는 5회와 6회에 이어 본선 2차전 1-1 데스매치 대결을 펼치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1-1 데스매치에서 박서진은 5승근에 떠나는 2화를 선곡해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미스터 트로트가 6주 연속 전 채널 시청률 1위를 석권하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 박서진에 속한 현역 V2의 무대가 가장 기대가 커는데요. 현역 V2 팀의 도전곡은 영탁의 신사답게라는 곡인데요. 박력 있는 댄스와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곡이었습니다. 무대를 보기 전 합숙에서 모인 현역 V2 팀. 아이돌 출신인 이도진은 신사답게라는 곡에 꼭 필요한 퍼포먼스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요. 이에 최우진과 박서진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최우진은 저에게는 퍼포먼스가 엄청 생소하다. 춤을 춰본 적이 없다며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고 춤을 추지 않느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박서진은 장구를 치며 노래를 하니 사람들이 춤을 잘 춘다고 오해한다. 상체만 움직이는 건데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춤에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경연 무대 2주 전 현역 V2팀의 춤 연습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박서진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서진은 춤 연습을 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박서진은 팀원이랑 똑같이 추는 것 같은데 왜 다르다고 하지? 라며 장구 칠 땐 춤이 어렵지 않아 보였는데 막상 추니까 정말 어렵다며 퍼포먼스 춤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팀원 형들은 박서진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아이돌 출신인 만큼 춤에 일가견이 있는 이도진은 박서진을 밀착막하여 어깨춤을 가르쳤고 다른 팀원들 역시 하나가 되어 박서진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박서진은 팀전이니까 넷이 하나가 되어 어우러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 수학여행 간 것처럼 중심으로 돌아간 느낌이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도 많이 해서 새로웠다며 팀전 무대를 준비하며 많은 것들을 배웠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팀원인 강대웅은 그렇게 밝게 웃고 장난기 있는 서진이의 모습을 처음 봐서 놀랐다며 팀에 녹아든 박서진의 모습에 흐뭇해했습니다. 박서진은 마지막에 전조를 한번 넣자 현역답게 라며 의지를 불태웠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라며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무대 전장 윤정 마스터는 박서진의 표정을 보고는 서진이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라며 밝아진 박서진의 표정에 주목했고 무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진, 이도진, 최우진, 강대웅은 아주 멋진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4명의 팀원은 가창력은 물론 멋진 퍼포먼스까지 선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12개의 하트를 얻으며 오라트에는 실패했는데요. 마스터들은 퍼포먼스로 점 따는 건 어렵다. 다 보컬인데 퍼포먼스로 점수를 따는 건 한계가 있다며 멋진 무대지만 부족한 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또한 정통파 현역에겐 익숙하지 않은 춤 퍼포먼스라서 틀리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크게 보여 아쉬웠다며 조급함에 힘이 들어가고 성량이 작아지는 실수가 보였다며 오라트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장윤정 마스터는 박서진에게 서진이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친구 생겨서 기분 너무 좋지? 라며 물었고 박서진은 네라고 대답하며 팀 미션을 하며 동료와 정을 나누고 같이 연습한 게 즐거웠고 예심대와는 달리 행복했음을 보여줘 감동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라트는 아니었기에 전원 합격은 할 수 없는 상황. 마스터들의 회의 끝에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사람은 단 한 명이었는데요.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바로 강대웅이었습니다.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휘장만 만지작거리는 강대웅. 이에 박서진은 형 잘했었어라며 응원했고 이도진은 괜찮다며 모두를 위로했습니다. 아쉬움도 잠시 본선 1차 팀 미션 무대가 모두 끝나고 패자 부활 발표가 남아있었는데요. 첫 번째 추가 합격자로 하동근, 두 번째로 계병민이 호명되었는데요. 마지막 추가 합격자가 바로 박서진이었습니다. 극적으로 부활한 장구의 신 박서진. 앞으로 좋은 무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선 2차 1-1 데스매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박서진이 꼭 좋은 무대를 보여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한편 박서진은 1월 13일부터 1월 18일까지 이어진 2주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1주차에 이어 2주차 투표까지 1위를 한 박서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이 미스터 트롯2 본방 사수를 만드는 원픽 스타일이 올랐다.
무려 72%의 득표율을 올렸다. 장구의 신 박서진이 미스터트롯2를 본상 사수하게 만드는 뜨는 원픽스타에 올랐다. 익사이팅 DC가 지난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1월 4주차 투표에서 박서진은 미스터트롯2를 본방 사수하게 만드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나의 원픽스타를 내서 1위를 기록했다. 그는 전체 투표수 1613표 중 무려 72%의 득표율에 달하는 7442표를 얻으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각과의 영향을 준 박서진의 매력 1위는 뛰어나다였다. 이어 눈부시다, 빛나는, 멋있다, 흡입력 순으로 나타났다. 박서진에 이어 2위는 2370표를 기록한 박지연이, 3위는 358표를 얻은 진해성이 차지했다. 이 밖에 황민호, 김용필, 안성훈, 이대원, 안성준, 혁진, 송민준 순이었다.